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1일 목요일 아침 6시 반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설날 연휴입니다. 전에 같았으면 제가 집이었으면 또 화상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듯이 전달을 했다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드릴 텐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제가 과거 1년 동안, 정확히 1년 동안은 그동안 항상 제 모습을 보이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지금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스탠드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목소리로만 전달을 합니다. 또 1년 내내 또 저의 모습을 보이고 영상으로 또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이죠. 우리가 이런 주식 투자로 인해서 모였고 또 전원생활 때문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부동산 문제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주로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주식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그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저는 이 공간이 비록 우리가 대면은 못하지만 모르죠. 나중에 이 팬데믹 사태, 코로나 사태가 없어지면 나중에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또 원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식사하고 차 마실 수 있는 기회도 또 언젠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는 다 인터넷상에서 비대면으로 글자로만 만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이 공간이 힐링 여행자 이름입니다. 저만 힐링 여행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공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인생의 힐링 여행자인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힐링 여행 중인 분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 또 겸손한 사람들, 또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또 질서 이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 위주가 아닌 성격이 거칠은 사람보다는 차분하고 인성이 좋은 사람들, 또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모자란 점 누구든지 다 있죠. 장점만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단점 누구든지 다 있죠. 그러한 모자란 점, 단점 보듬어 안고 또 갈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 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누구든지 모자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가 있고 또한 나보다 모르고 모자란 분들이 계시다면 도와주고 함께 생을 살아가는 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이 없던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요한 자금,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조급한 마음이 평상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버려야만 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러한 조급한 마음을 본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관리라고 그러죠. 스스로 마음가짐을 그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힐링 공간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힘이지만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차분하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말 있죠. 뭐 교통사고 나거나 뭐 무슨 다툼이 있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은 그 말의 내용의 전달력이 약합니다.
오히려 흥분을 안 하고 그렇게 서로 언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을수록 차분한 목소리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 전달력이 있습니다. 또한 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 자기가 더 파워가 있는지 압니다. 반대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달력이 있고 설득력 또한 있고 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더욱 집중을 하게 됩니다. 흥분된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가라앉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항상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도 없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 또한 제 영상과 수많은 우리 가족분들의 댓글을 접한 후에 미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에요. 우리 이 가족의 모임들이 꼭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죠?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남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삐뚤어진 사람, 성격이 거칠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고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댓글 제가 몇분 함께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서로 댓글을 읽어보면 참 예의 바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마운 마음에 선택을 했어요. 전성우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 제 나이 이제 50일인데, 51세 한창 때네요. 51세인데 한창 때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저 말고 70대 중반, 80대신 분들이 저 60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어휴, 한창 때네. 하실 겁니다. 10년 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려는데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그러니까 킨덱스든 타이거든 KB스타든 똑같습니다. 나스닥 100, S&P 500, 판 플러스 이거 중에서 두 가지만 진행을 한다면 선생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지요? 이런 댓글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참고하고 싶어 질문 드리는 것이니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까지 올렸어요. 아니에요. 사과까지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런 댓글에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수 있어요. 더군다나 전성훈님처럼 자기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지 않는 한 자기 본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댓글 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수준 이하인 경우가 정말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제게 예의 차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서로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좀 예의 바르게 이렇게 글도 서로 올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예의 바르게 올리셔서 말씀드립니다. 저 같으면은 미국팡 플러스와 미국 나스닥 100이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S&P 500은 안 하고 나스닥 100과 판 플러스 이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비교를 한번 제가 해보죠. 하나는 QQQ 미국의 ETF죠. 하나는 SPY입니다. QQQ는 미국의 나스닥을 대표하는 ETF입니다. SPY는 미국의 S&P 500을 대표하는 ETF입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고 새로이 진입하신 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면은 1년 동안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스닥은 43.7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SPY, S&P 500은 16% 상승했습니다. 그때 보면 나스닥이 47%, S&P 500이 17% 상승을 했어요. 1년 동안. 두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죠? 또한 10년간을 보겠습니다. 10년간 보면 QQQ
나스닥 100은 6배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SPY, S&P 500은 3배가 상승했어요. 10년 동안. 이게 보면 수익률이 2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나이에 비해서 투자도 조금 공격적인 스타일로 합니다. 근데 저는 또 보통 보면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공격적으로 한다고 나이가 60대고 50대 후반되고 더구나 60대 후반되는데 공격적으로 막 투자하시면 글쎄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본인의 유언장에 부인에게 남긴 게 있죠.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90%를 10%는 국채, 90%는 S&P 500에 투자하라고 그분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미국에 있는 ETF예요. ETF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부터 나열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이 SPY예요. 그 다음에 IVV, VTI, VOO, 또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가 다섯 번째로 시가총액이 큽니다. 수백조씩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니 우리나라 SK하이닉스보다도 훨씬 큰 시가총액이에요. ETF인데. 그런데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IVV, VOO 이러한 S&P 500에 묻어들라고 부인에게 유언장을 남긴 것입니다. 이분이 나스닥이 S&P 500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수익이 높은 것도 높은 것이지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S&P 500에 묻어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공격적인 타입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저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 봅니다. 파블로님,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현 상황에 맞게 리밸런싱 하는 것도 투자의 요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또 코덱스 팡플러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KRX 2차전지, 타이거 200 에너지 화학,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제 판단과 투자 경험으로는 위 종목들이 한동안 대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14종목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 그래요. 이 조정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현재 5종목, 10종목을 선택해서 간다고 그건 무조건 평생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나가셔야죠.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몰입을 해야 될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또 정리를 해야 될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재 14종목 중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9종목입니다. 9종목 중에서도 현재 3종목은 코덱스 2차전지, 또 타이거 KRX 2차전지, 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 3개는 같은 거거든요. 2차전지니까. 현재는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나 두 개로 또 몰아야죠. 그런 식으로 밸런싱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 파블로님 저분은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에너지 화학, 차이나 항생테크 한번 검색을 해보고 수익률도 보고 또 그래프도 보고 또 시가총액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담아볼까? 그렇게 해서 쭉 담아서 같이 나가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리밸런싱을 해나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라 그러잖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블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 올려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한 분, 삼성전자를 왜 안 사시냐고 하나 여기 있네요. 삼성전자 매수이지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개미가 너무 사서 그런가요? 하셨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삼성전자가 500조가 되는, 요즘 조금 들어서서 500조 조금 안 되죠? 490조? 어쨌든 뭐 500조 넘어갈 정도예요. 제가 그 투자하는 금액이 뭐 얼마나 된다고 몇억 하는 거는 뭐 티도 안 나는 거죠. 저는 그동안 삼성전자 위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또 공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좀 더 난 미국의 주식들 위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왜 싫어요? 가장 안정적인 것인데.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는 거, 단일 종목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1년간의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맨 위에 있는 검은색이 ARKK 169%, 그러니까 170%죠. 근데 삼성전자는 37%예요. 1년간의 수익률이. 또 코덱스 판플러스가 91%예요. 비교가 많이 되죠. 저는 그래서 수익률 때문에 또 그동안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해왔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제는 그거보다 수익률이 좀 더 높은 미국의 좋은 주식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지 삼성전자를 싫어서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싫고, 또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제가 강조하면 가지고 있다가 남들이 사면 수익 올려서 팔아버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 작년에 5만원대에 매도했어요. 5만 3천원인가? 작년 6월 하순에. 작년 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근래에 많은 분들이 새로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작년 초부터, 저는 6월 말에 억대 금액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필요한, 왜 필요한지도 다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때문에. 그때 5만 3천원이었어요. 저는 그때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냥 팔았죠. 당연히 올라갈 거 제가 왜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매도를 한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중에 이 주식을 모아서 집을 사야 돼요. 또 무슨 목돈 할 때 써야 돼요. 분명히 오를 거 뻔한데도 돈이 필요하니까 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또는 수익률이 더 높은 거냐, 그거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거 찾지는 마세요. 이거는 2년간입니다. 2년간으로 보면 ARKK가 260% 수익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82%. 가운데 연두색이 팡플러스예요. 이거는 173%.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서 수익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미국의 주식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특히 지금 2만원대, 지금 만원대죠? 2차전지죠. 앞으로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또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면, 저는 영상으로 그동안 할 때 보면 맨 처음에 꼬박꼬박 여러분들께 겸손한 마음으로,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머리 숙여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한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인사를 꾸벅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 고개 숙이는 모습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고개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